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큰포스트 인터뷰에서는 빗스택의 한국 지부 총괄 매니저를 맡고 계신 에런 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터뷰에 앞서서 이제 빗스택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아직 런칭이 되지 않아서 네. 조금 말씀해 주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최대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아직 오픈은 이제 1월 말에서 2월 초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주 남았네요. 네, 1, 2주 정도 남은 상태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 지사를 이번에 오픈을 하게 되면서 거기 이제 총괄 매니저를 맡게 된 네, 에런 김이라고 합니다. 네. 거래소가 이제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하면서 네. 많은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채굴형 거래소도 있고 중앙형, 네. 분산화형도 있는데 빗스택의 장점이라든지 오리지널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 빗스택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트너를 맺고 있는 비트렉스를 기준으로 이제 저희와 같이 사업 거래소 사업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업비트가 그런 형태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마카오와 그리고 싱가포르와 그리고 캐나다의 공식 파트너로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네. 이제 그쪽 그 베이스로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업비트 같은 그냥 심플한 거래소인 거죠? 그렇죠. 네, 중화된 거래소인 맞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빗스택이 이제 지부가 이제 지부라고는 베이스가 이제 홍콩이라고 들었는데 네네네. 홍콩에서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좀 적은 편인가요? 아니요. 그저 그렇게 이제 중국은 너무 이제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네네. 중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홍콩은 그보다는 좀 원활하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홍콩에서 베이스가 거래소를 차리는 데 있어서 이제 크게 뭐 정부의 제약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혹시나 해외 지부를 설립하거나 네. 이게 홍콩에 베이스를 두더라도 네. 미국 사용자가 가입할 경우, 중국 사용자가 가입할 경우에 또 사용자 국적에 따라서 경우가 또 달라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빗스택 내부에서 대처하실 계획 중이시죠? 일단 저희 그 공식 파트너의 이제 국가들이 이제 싱가포르나 마카오나 캐나다를 중점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네. 미국인들은 사실상 비트렉스를 가입을 해서 저희한테 네,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뭐 지금 기본 거래소 베이스가 이제 비트렉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각국의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비트렉스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시아인 분들은 그냥 저희 거래소를 편하게 연동을 넘어올 수 있는 거죠. 네네, 그쵸, 네, 네, 그렇죠. 네. 거래소 분들하고 제가 이야기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게 한 가지 또 꼭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상장에 네.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네. 모든 거래소를 운영하시는 운영자분들께서 모두 다른 상장 기준을 가지고 계셔요. 네. 그래서 빗스택만의 상장 기준이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좀 비밀일 것 같긴 하지만. 네. 저 빗스택은 일단 사실상 그 기준이 프로세스가 좀 많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 빗스택 내부에서도 법무법인과 이제 여러 그 리스팅 매니저들이 이제 관리를 해서 빗스택 내부에서도 이제 관리를 하지만. 사실상 비트렉스와도 이제 공식적인 파트너가 있어서 네네네. 맺고 있어서 비트렉스 내부에서도 이제 좀 관리를 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상장이 조금 프로세스가 기존에 있는 한국 거래소와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다르죠. 네. 왜냐하면 비트렉스가 이제 소규모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이름값이 없는 거래소면은 네. 근데 거기를 통해서 한 번 더 과정을 거치고 네. 또 빗스택에 또 나름 자체 과정이 있는데 그걸 또 거치게 된다면 거래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넘을 장벽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내부에서도 일단 유망한 한국 프로젝트들이 있으면은 뭐 말 그대로 아무 실체 없는 회사들은 많고요. 일단 유망한 프로젝트나 유망한 팀들이 있으면은 저희 한국에서도 이제 외국으로 상장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어서 저희 한국 지사가 생겨나게 된 거고요. 네. 제가 이거는 이제 매니저님한테 그냥 네네.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블록체인 하면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분야적으로 세분화돼 있잖아요. 금융도 있고 뭐 네. 의료도 있고 네. 뭐 로지스틱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매니저님 생각하시기에 조금 선호하는 장르라든지 조금 이 부분은 블록체인이 도입되면 많은 가능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사실상 지금 현재 뭐 여러 산업들이 블록체인화를 하려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제 STO라는 부분도 이제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서 미술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토지나 아니면은 건물 이런 부분이 자산화돼서 이런 쪽에 관련한 산업이 좀 더 많이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소유권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네네. 그런 부분이 막연하게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막연하게 그냥 소유권이 딱 정해져 있는 걸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블록체인화를 하게 되면 투명하게 해서 각각 뭐 지금 현재 공유 오피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분산화 소유권이라고들 하죠.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조금 이제 무거운 이야기로 넘어가서 한국의 거래소들이 지금 조금 안 좋은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어떤 한 거래소도 이제 그렇고 뭐 다른 한 거래소도 자전거래 의혹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이제 뭐 판결이 난 사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한국 지불을 내기가 조금 시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사용자분들도 이제 한국에 있는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으리라 제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 지부 총괄 매니저님으로서 좀 걱정하고 계시거나 우려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기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한국 거래소들이 좀 뭐 자전거래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이제 화두가 많이 되고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거래소는 사실상 자전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 투자자들도 이제 좀 투명하고 그리고 좀 안전한 거래소에서 이제 투자도 하고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프로젝트들도 이제 외국 거래소에 상장하기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 지사가 생겨나게 된 거고요. 안전이라는 이제 주제를 이제 가지고 온다면 거래소의 보안 문제 또한 간단히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돈이 들어 제 자산이 이제 맡겨지는 거니까요. 특히나 중앙화된 거래소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의 관리 또한 이제 철저해야 된다고 제가 예상이 되는데 한국의 다수의 많은 거래소들이 ISPS라든지 많은 거래소 보안 인증들을 취득하고 그러면서 신뢰를 좀 형성하려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데 비스텍에서 보안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홍콩 베이스 본사가 이제 홍콩 베이스다 보니까 홍콩 기준에 맞는 그리고 그러한 보안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지키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그러한 보안 관리자들이 20, 30명 정도가 이제 직원으로 있기 때문에 보안 쪽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한국에다가 이제 거래소를 런칭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 기준을 맞춰서 이제 보안 체계를 맞추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외국 기준에 맞는 좀 더 안전한 거래소를 지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부분은 불편하시면 질문을 답변을 정말 안 해줘도 괜찮은데 한국 이제 지부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한국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해외로 열심히 알리려는 노력에 대한 제 의지가 좀 느껴졌는데 그렇다면 한국에 기반한 프로젝트 중에 조금 인상 깊다 이 프로젝트는 조금 의도가 참 참신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뭐 토큰이나 코인이나 프로젝트 좀 있을까요? 물론 제가 친한 프로젝트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거 말하기가 또 이게 또 그렇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저희도 이제 괜찮은 프로젝트를 찾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많긴 많아요. 그래 이제 괜찮은 프로젝트도 많고 그리고 뭐 많은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뭐 딱 어디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괜찮은 프로젝트는 많이 있다고. 요즘 거래소들 사이에서 이제 거래소 토큰이 이제
그 바이낸스 토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이제 거래소들이 자체적인 토큰 발행을 많이 기획하고 있고 네. 채굴형 거래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되게 순위에서도 채굴형 거래소가 아주 급등하게 상승하고 있는 네네.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아직 빅스택이 런칭이 안 돼서 제가 이 전반적인 그 거래소 운영 방침을 모르겠어서 네네. 혹여나 빅스택의 이제 자체적인 토큰이라든지 사용자들이 이제 빅스택에 와서 가입을 해서 거래를 하거나 뭐 참여를 할 때 암호화폐라는 개념이 좀 연동돼가지고 거래소 운영과 합쳐지는 기획되는 부분이 좀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일단 지금 현재 에어드랍을 거래소 토큰 명목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은 중국인들 기준으로 이제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거래소 토큰을 저희가 뭐 채굴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요. 네네네. 네. 근데 거래소 토큰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기획 단계라서 제가 여쭤보기 좀 조심스럽긴 네. 한데 용도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뭐 다른 거라서 수수료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토큰의 사용처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한마디로 이벤트 형식으로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이제 그 토큰의 용도는 아직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뭐다라는 거를 네. 사실상 네, 기획 단계인 것 같아서 네.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뭐다 이렇게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한마디로 지금 에어드랍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이벤트 형식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네. 네, 이 부분이 제가 아마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이제 또 내부적인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네. 네. 이제 한국 지부를 맡고 계신 만큼 네. 좀 인터뷰 흐름과는 조금 틀어줄 수도 있는데 네. 한국 거래소들이 최근에 운영진들이 국회에서 이제 포럼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 청중들 사이에서 나왔던 의견 중에 가장 목소리가 컸던 의견이 네. 이제 정부에 대한 정책 촉구를 요구하는 네. 이제 요구가 규제. 조금 보였는데 네. 규제에 대한 요구가 조금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많이들 논의는 하고 있다고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한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나 이런 건 많이 들려오기는 하는데 네네네. 사실상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보여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네. 네.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투자자들 분들이 좀 네. 네. 우리나라에 그래도 다른 나라만큼 유망한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그런 프로젝트를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투자를 받게 해 주고 이런 좀 용인을 해 주는 부분으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인터뷰에 좀 막바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소가 이제 출시가 다음 주 이제 뭐 네. 다다음 주 정도인데 그런 만큼 네. 다가오는 이벤트라든지 시청자분들께서 좀 참여할 수 있는 네.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PR을 해줄 수 있을까? 네, 뭐 사실상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에어드랍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네네. 지금 사실상 저희 거래소 내부 프로세스가 비트러스랑 파트너를 맺으면서부터 이제 조금 나름 내부에서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네네. 사실상 뭐 하기는 해야겠지만 유저들을 위해서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벤트 부분이라든가 지금 네네. 그냥 에어드랍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제공되진 않고 있지만 네. 네, 아마 추후에는 한국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여러 부분이 진행이 됐으면 하고요. 네. 네, 저 또한 이제 다가오는 시일 내에 출시되는 빅스택 거래소 네. 제가 눈여겨보고 있겠습니다. 소중한 시간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지부 총괄 매니저, 빅스택의 한국 지부 총괄 매니저를 맡고 계신 에런 킴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